기적의 4분입니다. 자, 식당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일 만나보시죠. 자, 식사 중에 갑자기 호흡곤란증, 아우 그러더니 저렇게 쓰러지는 남성, 옆에서 부축을 하지만 왠지 힘이 달린 모습입니다. 아, 인근 파출소로 달려가서 여기 사람들, 예, 지금 직원이 가서 파출소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자, 자초지종을 들은 경찰도 예, 지금 와서 예, 경찰 긴급 출동합니다. 자, 하지만 점점 더 심한 경련 증세를 보이는 저 남성. 자, 도착한 경찰이 상태를 확인한 뒤에 바닥에 눕혀서 자, 이제 CPR을 실시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자, 저렇게 4분간의 사투 끝에 겨우 의식을 되찾은 남성입니다. 자, 이후에 119에 무사히 인계가 됐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침착하게 대응을 했고요. 바로 지금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CPR을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발을 했고요. 출동을 해서 이 남성을 확인한 다음에 이 경찰에서 이 심폐소생술을 4분간 실시를 했는데 그래서 막 구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119 기다린다면 119도 빨리 올 수 있지만 그래도 저거보다 더 빨리 올 수 없거든요. 인근에 있는 파출소에서 바로 가서 이 했고 김준호 경사님이 이 심폐소생술을 4분간 실시를 했고 그 덕에 골든타임을 지켜서 의식을 해보겠고요. 김준호 경사님, 이 김은배 팀장님한테 피자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전화하면 제가 보내겠습니다. 예? 예? 전화 한 명 보낼까요? 아니면 제가 연락할까요? 둘 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호 경사님, 알겠습니다.